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3 임단협 합의안을 확정시켰습니다. 오랜 파업으로 진통을 겪은 광주시립 이요양병원 노조도 사측과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난치병을 앓던 과테말라 출신의 10대 소녀가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6개월 만에 완치했습니다.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성금도 모아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가 대형 사회간접 자본 지출을 줄이는 등의 재정 운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이 업체에게 여름 휴가비를 요구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당시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금 인상과 시설 투자를 골자로 한2023 임단협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시립 요양병원 노사들도 잇따라 협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공장 증설로 국내 공장이 위기감이 들었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여기에다 광주 공장 이전마저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공장 설비 투자를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사는 임금 2% 인상과 성과급 지급에 더해 광주 공장의 1,100억 원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59.5%인 1,895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습니다. 국내 공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국내 공장 설비 투자 합의가 실제로 저희 광주 공장의 경쟁력 또는 미래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사도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병원 임금 체계 문제로 장기간 파업에 들어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는 최근 사측과 18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1.7% 인상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환자가 없는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부분 휴업 여부를 놓고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파업을 잠정 중단한 광주시립 제1요양 정신병원 노조도 8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서 임금 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단협이 속속 타결되면서 걱정이 컸던 노동계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연일 흐린 출근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달이 뜨기 시작하는 시각은 오후 6시 20분부터 25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수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 업체에게 여름 휴가비를 요구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하 직원들은 물론 상급자에게도 휴가비를 챙겨줘야 한다며 대놓고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초,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밝은 목소리지만 목적은 휴가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와서 생각 못했네. 아니, 뭐,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건 아닌데, 다음 주 주로 한몇 명이랑 또 늦어보면은 또 너무 그래서. 전화를 한 공무원은 상급자인 국장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럼 뭐, 부담,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역장님한테 드린 거 같은데, 뭐라고 안 했어? 국장에 더해 자신의 팀원들에게 줄 휴가비까지 요구합니다. 국장님이랑 또 있고, 또 우리 팀도 좀 버텨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시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은 업자는 이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에 납품을 원하는 의뢰 위치입니다.
저희는 뿌리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좀 복잡했어요. 고민 끝에 업체 관계자는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휴가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업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면 과장님 부장님도 당연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하고 인사를 좀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법상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누수 피해가 발생한 세대와 짜고 일상 배상 책임 보험금을 가로챈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57살 장모 씨와 손해사정보조인 40살 최모 씨 등 13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동안 누수 발생 세대에 일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을 가입시킨 후 누수 피해 시기를 3, 4개월 뒤로 조작해 보험금 1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책정해 보험금을 부풀려 타냈고 관리사무소는 민원 접수 시기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객에게 고의로 요금 시비를 걸게끔 유도한 뒤 승객에게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동구 호남동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목적지까지 먼 거리로 돌아간다며 항의하는 승객들을 폭행해 치아를 깨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50대 택시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9일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희귀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한 과테말라 국적의 10대 소녀가 화순 전남대병원에 와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한 켠이 풍선과 케이크로 채워졌습니다. 잠시 뒤 과테말라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소녀가 나타나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10살 소녀 둘세의 희귀 질병 완치와 퇴원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Dios los bendiga, siempre estarán en nuestros corazones. Los amo.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 둘세는 8살 무렵부터 희귀 유전 질병인 판코니 빈혈을 앓았습니다. 장 출혈이나 빈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희귀 질환인데 과테말라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Señora, su hija no tiene solución. Y recuerdo esas palabras que ella me decía que me hería tanto el corazón. 이 소식을 들은 전남대 의대 출신의 과테말라 선교사 이문택 씨가 모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화순 전남대병원이 응하면서 올해 3월 극적으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장 출혈이 심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창백하고 힘이 없었던 게 가장 첫 증상이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통해 가지고 골수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3살 여동생 소피아의 골수를 이식받아 수술을 마치고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의 막대한 치료비 문제는 광주 시민들이 도왔습니다. 둘세를 돕기 위해 과테말라를 돕는 후원단체와 광주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1억 5천여만 원을 화순 전남대병원에 전달했습니다. 힘든 수술을 이겨낸 둘세에게 의료진은 한복과 케이크를 선물했고 둘세 어머니는 과테말라에서 기쁨을 의미하는 해바라기를 그려 의료진에게 선물했습니다.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은 둘세는 과테말라로 돌아가 자신도 의사가 돼 어려운 이웃을 돕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에 SOC가 대폭 확충됩니다. 트램과 초고속도로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와 대불산단대교, 전남형 트램 건설, 전라남도가 추진할 예정인 대표적인 서남권 SOC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 3조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속도 무제한 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도로와 해상 교량을 통해 목포까지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약 1시간 반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20분 정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서남권이 젊음과 스피드의 도시로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인 전남형 트램. 목포 원도심에서 하당과 남학, 오룡 신도시를 잇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잔소리 시대에 친환경, 교통, 디지털, 교통 시설을 운영하는 그러한 관광산업으로도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말씀이 많으신데요. 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트램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2.6km가 시작하는 단계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경제성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가 계획으로 잘 반영하는 일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 지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적극 행정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합니다. 최근 환경 영향평가도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철강의 도시 광양시가 관광 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첫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읍과 중마동 중간, 황금동과 황길동 이런 2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2017년에 개장한 LF스퀘어의 지역협력 사업으로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LF네트워크스가 3,70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호텔, 휴양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현재 편입 토지의 85%가량 사유지 매입도 진행된 상황에서 인허가 과정의 첫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도 골프장과 숙박시설의 규모 등 주요 시설의 축소 없이 단시간에 통과됐습니다. 최단기간인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돼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이제 관광 거점이 별로 없다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 거점이 생겨서 우리 관광 활성화나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광양시는 다음 달 문체부 현장 실사 등 사전 협의에 이어 교통재해 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내년 3월 이전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230실의 호텔, 여기에 광양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테마 공원과 세계 최장 출렁다리, 철강도시 체험형 조형물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양의 첫 관광 거점으로 구봉산 권역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의 관광 거점이 구봉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어 아마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의 슬로건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 구봉산 정상에 가면 또 야간 경관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관광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광양시의 도시 이미지를 관광 휴양의 도시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동반 감소로 광주시의 세수 결손이 4,853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대형 사회 간접 자본 지출을 줄이는 등의 재정 운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3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2호선, 재정공원 등 굵직한 SOC 사업비 조정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분할 편성 또는 절감 방안 마련 등 세출 구조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경제와 돌봄 복지, 미래 투자 등 필수적으로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초과 근무 도중 근무지에서 술을 마신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광주 남구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남구는 지난 23일 오후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의혹을 받는 남구청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휴일에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 목이 너무 말라 맥주 한 캔을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구는 복무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장을 보고 정을 나누는 게 일상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시장에 나가는 것도 힘겹고 짐을 들고 오가는 것은 더더욱 엄두도 안 나기 때문일 텐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래 걷지도 못하고 차도 없는 이들이 다 같이 장을 보러 가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한 사람씩 모시고 나와 준비한 차량에 올라탑니다. 추석을 앞둔 마지막 장날 시장에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도우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채 안전하게 모십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주고 흥정도 대신합니다. 어르신, 조금 많지 않아도 좋은 걸로. 많아도 혼자 많이 못 드시잖아. 그죠? 그죠? 많지 않아도 좀 맛있는. 홀로 지내야 하기에 많은 준비를 안 하더라도 활기가 넘치는 대목장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됩니다. 가끔 나오고 자세는 못 나왔어요. 가끔 나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좋은데. 사고픈 것이 있고 먹고픈 게 있더라도 불편한 몸 때문에 여의치 않았지만 오늘은 걱정이 없습니다. 팔을 못 이게 들어지질 않아 못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쪽 팔은 그냥 쓰는데 이쪽을 못 쓰니까 뭐든지 사가지고 들고 다니려면 불편했죠. 어느덧 장바구니에는 짐이 한가득. 평소 같으면 힘겨웠을 귀갓길도 든든합니다. 집집마다 딸 같은 아들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어나릅니다. 엄마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잡고 이제 과일 하나 살 때, 물건 하나하나 살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사니까 또 보람 있고.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홀로 계시고 또 여기 재래시장이 또 우리 연수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혼자 저기 장을 보러 오기는 또 저기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같이 이제 정을 한번 놓고 보자 이렇게 같이 자차를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웃도 있는 것이 현실. 그래서 작은 마음이 모여 소중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혈액암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신종 치료법인 카티 세포 치료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치료는 그동안 서울의 대형 병원 몇 곳에서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울산 문화방송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약 200도를 유지하는 액체질소 탱크에서 의료진이 작은 보관함을 꺼내듭니다. 철저한 냉동 상태를 유지하며 처리 중인 건 혈액암 환자에게서 채혈한 피입니다. 정말 필요한 걸 농축하는 과정까지 병원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고. 제약회사는 혈액암 환자의 피에서 면역 세포를 추출해 유전자를 조작하여 암 세포만 찾아가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로 바꿔줍니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아 혈액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평가받는 카티 세포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하려면
환자의 면역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해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에서만 치료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서울 바깥의 지역에서는 울산대학교 병원이 처음으로 이 치료센터를 마련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은 특히 암을 앓고 있는 항암치료 환자분들은 지역, 즉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항암치료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갖다주는. 울산의 혈액암 환자는 매년 200명 전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혈액암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혈액암만큼은 최신 치료를 울산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연일 흐린 출근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오늘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도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지역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20분에서 25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신안의 낮 기온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고흥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